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6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제가 지난 8수완박, 12수완박 또 앞서서 칠판을 올리면서 후기 보고를 하고 당첨 지역, 배출 지역을 소개를 해가지고 방송을 이미 끝냈습니다. 오늘 시간은 밀고 땡기기, 땡기고 밀고, 자, 한 칸씩 밀고 두 칸씩 밀고 이래서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협 본점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오늘 또 시간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들과. 자, 그러면은 먼저 칠판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밀고 어떻게 땡기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자, 오늘 15게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시작할게요. 어지 박자가 맞다면 박자를 한번 잘 맞춰보고 박수를 한번 치보겠습니다. 실시! 제1075회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꿈의 오수 현실의 삼수 7번 10171924 3133 40으로서 8수 완박을 조합을 끝내고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자, 12수 완박에서는 7번 10번 17 19 24 3133 40 1번 5번 15 45로서 12수 완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고 땡기기 현실의 삼수 밑에 보면 밀고 땡기기 12수가 있습니다. 단디 보십시오. 8번, 10번, 16, 19, 24, 32, 39, 34, 14, 1번, 4번, 1443으로서 약간씩 밀고 약간씩 땡겼습니다. 그리고 기존 안 땡긴 번호도 있습니다. 10번 안 땡기고, 또 19번 안 땡기고, 24번 안 땡기고, 나머지는 한 칸씩 밀고 땡기고 밀고. 자, 37번 사각형 안에 있는 수는 12수 조합을 밀고 땡기를 끝내고 난 뒤에 새 게임은 37번을 놓고 새 게임을 작업을 했습니다. 자, 로또 복권을 공유를 해보시면 그거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단디 보십시오. 한번더 밀고 땡기기 8번 10161924323931번 4번 1443으로서 조금씩 밀었습니다. 자, 지난번에서 왕창 밀어가지고 제가 자빠졌는데 이번에는 조금 밀고 땡기고 있는 기존 수는 데리고 가고, 자, 10번, 19번, 24번은 그대로 같이 오고, 나머지는 한 칸, 두 칸씩을 조금씩 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공유에 앞서서, 자, 제가 사담을 잠시 1, 2번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저한테 밀면 레시피를 배우는 부부가 한분 들어오시고, 또 6월 달에 레시피를 4월 달에 오신 분은 5월 15일 정도 돼가 오픈을 해가 지금 온천장에서 대박이 나가지고 여름 딱 성수기에 오픈을 해가지고 대박을 해서 항상 문자 메시지여서 자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최고의 레시피로서 자 이렇게 사업을 몇번 해도 이런 진짜 밀면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업 정말로 고맙습니다. 자 통장에 두달 해보더만 돈이 쌓입니다. 정말 어느 사업이면은 표시가 안 나는데 밀면은 정말로 대박이지만은 그 대신에 극한 직업은 극한 직업입니다 이랬는데, 자, 그 뒤로서 마산에서 계시는 짬뽕 집을 운영하시다가 자 짬뽕을 접고 유튜브를 우연히 저를 보고 와서 딱 그분은 짬뽕 기술자니까 한 15일 정도 비웠습니다. 15일 비워가지고 자 어저께 오픈을 대망의 오픈을 했는데, 자 일주일 전에 끝내고 가가지고 양념 닦고 무 깍두기 담고 뭐 반죽하고 이래가 자기 나름대로 자 시설을 짬뽕집을 하는 것을 다 철수를 시키고 밀면기계 엮고 이래가지고 작업을 끝내고, 원래 7월 1일날 하려고 했는데 3, 4일 미뤄져서 어저께 오픈했는데 정말로 어저께 대박 났답니다. 기존 근처에 밀면집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50m 전방에 카보 돌아가면 있었는데 손님들이 오면서 드시고 하면서 자 앞집을 제가 비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디에서 비웠는지 지대로 비워가지고 오픈했네요. 자 짬뽕집 하다가 기존 손님들이 있었을 거고, 자 밀면 매니아들이 와가지고 밀면 매니아들은 맛있으면 입소문이 나가 쫙 해가 그 집은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정말로 밤에 일을 끝나고 문자가 왔는데 정말로 감사하다. 제가 이 추세로 가니까 저도 장사를 많이 해보니까 대박이 나는 거는 기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 지금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75회차 밀고 땡기기 12수를 밀고 땡기고 땡기고 밀고 했는 수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75회차 모토 착한 요리사 동행 12수로서 밀고 땡기기. 자, 수동 첫 번째 게임입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밀면 레시피도 밀면 비법 전수를 받는 것도 완전히 로또입니다. 정말로 로또는 5년 정도, 밀면은 5년 정도 해야지 로또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은 상당히 기술적으로서 자기가 몸에 배이면은 로또 버금가는 그런 로또 당첨금 배로 받을 버릴 수 있는 그게 밀면 레시피입니다. 자, 말이 자꾸 옆으로 새네요. 자, 8번, 10번, 1416, 1943입니다. 쭉 내려가서 4번, 8번, 10, 14, 37, 43. 자, 이게 보면은 사각형 안에 37번을 자, D, C, D, E에 빡빡빡빡 세 가지 세수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각형 안에 있는 37번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조하십시오. 두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여기 다섯 게임은 37번이 없습니다. 8번 10, 16, 19, 24, 32, 10, 16, 19, 24, 32, 34, 16, 19, 24, 32, 34, 39. 자, 번호 참 멋지네요. 16, 19, 24, 32, 34, 39. 자, 1번 19, 24, 32, 34, 39. 자, 1번도 좋고, 4번도 좋고, 24번도 좋고, 24, 34. 자, 여기서 42분이 한 게 있었으면 참 더 좋았을 건데, 42분이 안 보이네요. 자, 43번이 보이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15 게임을 보여드릴게요. 1번이 쫙 들어가 있죠. 자, 1번은 지난 회차에서 당첨번호 나왔지만은 재출연한다 생각하고 당번호로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번호라고 딱 잡아 해놨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4, 14, 32, 34, 39, 4자가 상당히 세지요, 기운이. 쭉, 쭉, 쭉. 밀고, 땡기고, 땡기고, 밀고, 밀고, 땡기고. 자, 여러분, 그러면 공유를 이만 끝내겠습니다. 자, 밀고 땡기기 공유를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75회차에서는 밀고 땡기기 12수 한방, 8수 한방에서 좋은 성적이 거두어지고, 또 로또 훈련소 TV 들어가시면은 자동 반자동 올려놓고, 자동 반자동에서도 대망의 1등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한번 기원해보죠, 여러분. 자, 제가 재차 말하는데, 자, 밀면 기술이 로또와 버금갑니다. 로또는 아까 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고 했습니다. 이걸 비추다 보니까. 근데 로또는 5년 동안 뭐 꾸준히 해도 당첨이 3등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2등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확답이 없는 겁니다. 로또는 운수 대통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밀면 기술은 한 군데서 창업을 해서 저한테 기술을 위해서 한 군데서 창업을 해서 5년 동안만 꾸준하게 하면 이 소문이 나면 평생 묵고 삽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요 근처에 사시는 27살 된 분이 아버지 손을 잡고 와가지고 아들 밀면 전수 좀 해달라. 계속 달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아들을 책임지고 정말로 10월달에 창업할 수 있도록 일도 시키면서 모든 착한 요리사의 기술 전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자, 밀면은 이 성수기 때 손님이 여름철에 바글바글 끓을 때 와가 비어야지 진짜 기술이다. 그리고 한번 해볼 수 있나 이렇게. 자, 이분이 또 해운대 모 밀면집에 가서 1년 몇 개월 동안 비어가지고 이래로 들어가가지고 비어가지고 지가 오픈하려고 했는데 들어가니 기술을 안 가르치죠. 입만 새가빠지 하고. 자,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기술을. 기술만 배우면 나가가지고 체리프고 경쟁자가 되는데. 그래서, 자, 이번 앞에 온천장에도 오픈한 분, 마산에서 오픈한 분, 이번 제가 또 27 젊은 청년을 옆에 두고 10월 달에 한두 달, 석 달 가르쳐서 완전히 대박 날 수 있도록 제가 모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나이가 젊은데 빨리 기술을 배워서 평생 한 30년 이상 밀면집 하면서 아마 밀면집 체인 사업에도 뛰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1075회차 방송은 오늘로서 마무리하고 중간에 실대문서를 너무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토요일 아침이나 일요일 아침이나 월요일 아침에 후기 방송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죠. 좋은 성적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튼튼한 방송을 했으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 율사 TV 장상으로 이세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